네, 지금부터는 초사, 특히 한부에 대한 재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는 최근이라고 해도 사실 벌써 몇십 년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으로는 거의 소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마 여기에 대해서 거의 들어본 적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운이 닿아서 이쪽에 대해서 공부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알고 있는 게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한부 같은 경우에는 공산주의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굉장히 공산주의 문화권하고는 완전히 반대편에 서 있는 그런 문학 장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부는 자본주의가 발달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호화롭고 사치스럽고 그런 어떤 문학적 테크닉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문학 장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산주의 문학관을 기초로 해서 이걸 평가를 하자면은 바로 그냥 이건 부르주아다 이렇게 말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특히 이제 대륙을 중심으로 한부에 대해서 20세기 이후에 굉장히 평가가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50년대 지나서 60, 70년대를 거치면서 서구, 그러니까 이제 영국하고 미국이고요. 그리고 홍콩, 대만, 그리고 심지어 대륙에서도 한부를 재평가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분은 이제 미국에서 계속 공부를 하신 분이고요. 두 번째 분은 홍콩 분인데 영국에서 학위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거 대만 분이고 이분은 대륙에서 활동을 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이렇게 여러 지역에서 한부를 재평가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있는 이 선생님께 좀 오랫동안 수업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것도 이 선생님이 평생 쓴 여러 저작물이 있는데 그 중에서 최근에 그런 것들을 전부 집대성해서 작성을 하신 책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위주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선생님 인터넷에서 이 선생님에 대한 정보를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위키피디아에 있는 이 선생님 몇 줄만 간단하게 어떤 분인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데이빗 리차드 이거 여기 이렇게 읽는다고 돼 있죠. Connectus 해서 여기서 G가 묵음이 되는 겁니다. 그죠? 굉장히 특이한 성인데 독일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선생님하고 친한 분 중에서 독일어를 아시는 분은 Connectus라고 안 하고 Connectus 하고 H도 넣어가지고 발음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알려진 이름은 이겁니다. 알려진 발음은 Connectu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선생님은 미국의 중국 학자이자 워싱턴 대학의 중문과 퇴임한 교수이시다라고 했었고요. 한대하고 식스 다이너스티니까 위진남북조 시기예요. 그 시기 문학의 전문가이다. 그리고 크네티스 선생님의 중국 부문학에 대한 이런 연구들이 이전에는 이 부문학이 20세기 중반까지 거의 웬만하면 무시되었던 그런 중요한 장르였지만 무시되었던 그런 장르였던 한부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시각을 던져주셨다라고 해서 이 선생님의 업적을 평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크네케 선생님은 그가 계속 번역하고 있는 이게 이제 문선이라는 겁니다. 조금 있다가 이제 중국 고전 문학사 저희 할때 문선이 뭔지에 대해서 배울 건데 그 문선을 영어로 계속 영역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3분의 1 정도 번역을 하셨어요. 한부 파트만 번역을 하셨고 나머지 시 파트하고 산문 파트는 거의 번역을 다 하셨다고 하는데 마무리 작업에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어쨌든 저는 이제 이 선생님께 이 학교에서 계속 공부를
얼마 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한테 배운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한 부에 대해서 오늘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선생님이 5, 6년 전에 낸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Ancient and Early Medieval Chinese Literature, A Reference Guide Part 1이라고 했네요. 이게 뭐냐면은 선진 시기부터 수나라, 당나라 이전입니다. 수나라 때까지 중국 문학에, 중국 역사에, 중국 철학에 관련된 모든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알파벳식으로 설명을 해 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부 같은 경우에는 한나라 때니까 수나라 이전이죠. 그럼 한부 찾으면 여기 나와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것도 이 책에 나와 있는 한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한부 엔트리 밑에 있는 설명을 요점을 정리해 가지고 지금부터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우선 그렇게 이제 기본적인 배경을 말씀을 드렸고요. 초사부터 먼저 해야 될것 같아요. 초사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저희가 이제 주 교재에서 뭐 배운 것들하고 큰 차이는 없지만은 일단은 이런 정의를 먼저 하고 가야 되겠어요. 초사는 무엇인가? 전국시대 남방 지역, 남쪽 지역에서 유행했다. 요게 이제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남방 지역 초나라 강력에 해당하는 곳이지요. 여기에서 생산된 시선집과 그 이후에 한나라 때 가서 이 초시를 초사를 모방한 한 대의 모방시 일체를 통틀어서 초사라고 한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초의 영역을 보자면 양쯔강 일대, 장강 유역이죠. 여기는 이제 전에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북쪽과는 다른 문화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 제가 강조 드렸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과서에서 안 나오는 이런 얘기도 지금 최근의 어떤 연구 경향에서 알수 있다고 그래요. 상나라, 은나라 문화와 그 초나라 장강 유역의 고유의 남방 문화가 융합되어서 형성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나라, 은나라가 망해서 유민들이 이쪽으로 내려간 거예요. 주나라하고는 이제 섞이지 못하고 아주 많은 특히 이제 상류층의 사람들이 초나라 쪽으로 가서 그쪽에 남아 있던 그쪽에 원래부터 있던 사람들하고 상나라, 은나라 문화하고 그쪽의 문화가 합쳐가지고 초나라만의 어떤 고유한 문화가 형성되었는데 그것이 이제 초사에 반영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바탕이 되는 언어가 아우스트로에이지아틱 랭귀지 이거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초나라 문화에서 우리 교재에서도 나왔지만 샤머니즘, 그러니까 무당들의 어떤 활동이 일상생활에 아주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이런 샤머니즘이 발달되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초사를 이해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사의 형식적인 특징을 보자면 저희 초사할 때 구식을 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었죠. 그거하고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 뒤에 여기에 대해서는 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초사는 사원 위주인 시경과는 달리 3원 이상, 그러니까 사원도 나오지만 특히 5, 6, 7원 등긴 음절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되겠고요. 특히 해를 많이 쓰죠. 시, 중국어로는 시인데요. 이게 아주 많이 사용되는데 이소하고 비슷한 형태의 시뿐만 아니라 구가하고 비슷한 형태의 시, 양쪽 모두에서 해가 아주 많이 쓰이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 교과서에는 안 나왔지만 이 난, 루안 파트인데 이게 보통 초사 작품의 제일 끝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결론의 역할을 하고 원래는 이 음악 악장의 종결부에 해당이 된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알수 있듯이 초사도 역시 그 당시에 노래로 불려졌던 그런 장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사 텍스트의 역사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우리 책에서는 왕이를 초사장구 정도만 얘기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유양 얘기도 좀 있었었죠. 오랫동안 초사 텍스트가 사실상
쓰여진 형태로 전해지는 게 아니고 입에서 입으로 전래되었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꼭 명심해 두셔야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초나라 텍스트, 그러니까 초사의 텍스트 자체가 원래 처음의 형태하고는 아주 많이 바뀌었을 가능성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아셔야 되겠고요. 유향이라는 사람이 이제 한나라 때 편찬을 했는데 데이빗 헉스 같은 서양학자는 이 의견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향이 편찬을 했다는 이 설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텍스트는 왕일의 초사 장구에서 시작이 됩니다. 현재 전해지는 텍스트입니다. 알려지기로는 유향의 이 초사의 텍스트에 왕일이 주석을 단 형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왕일 주석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예전에 여러분 시경 주석의 문제점하고 비슷한 그런 걸 발견하실 수 있을 건데요. 구런의 시 전체를 정치적인 알레고리로 읽어가지고 원래 어떤 의도보다는 계속 윤리적인 정치적인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왕일 주석의 문제점은 그러한 경향이 있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홍응조가 나중에 초사 보주를 쓰는데 이 사람은 왕일의 주석을 전면으로 개정을 해서 정치적인 알레고리보다는 이제 본래의 뜻에 맞게 그렇게 주석을 많이 바꿉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초사 텍스트는 이제 홍응조의 초사 보주를 바탕으로 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초사 작품 목록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제 이거 아까 제가 소개시켜 드렸던 그 영어책에서 초사 작품의 리스트를 제가 그냥 스크린샷 가져왔거든요. 지금 보면 10번째까지 있고 그 다음에 17개, 총 17편이 실려 있어요. 초사는. 근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게 이소죠. 그죠? 이소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구가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구가도 중요하고 오늘 구장 얘기도 조금 할 거예요. 이거 말고도 천문하고 원유도 중요하고 지난번에 어부를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금 전문적으로 공부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은 다른 것들도 많이 알아두셔야 될 정도로 초사 작품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소, 구가 그리고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린 구장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쉬어가겠습니다.